연예계 주요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투데이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2016년도 벌써 열흘여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 연예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계가 아주 핫했다고 하는데요. 1월 11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소식들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황정민, 정우 주연의 영화 히말라야가 개봉 26일째인 지난 10일 누적 관객 수 7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감사하며 같은 날 주연 배우들의 무대 인사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거듭해서 말씀드리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기분 좋게 또 인사를 드리고요. 관객 700만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인사해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신 덕분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무대 인사도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영화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촬영했을 때 쉽지 않은 날들이 꽤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꽉찬 관객 수 보니까 힘이 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한 히말라야. 그만큼 배우들의 고생 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황정민의 경우 다시는 히말라야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정도인데요. 우리 한정민 선배님이 히말라야에 다시 안 가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꼭 가야 된다면 연예인 동료분 중에 누구를 꼭 데리고 가고 싶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그 연예인 동료를 또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친구랑 아마 절교할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봤는데 연예인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아우 그냥 걔 아이들 데려가면 귀찮은데 그 애들. 내가 다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배우들의 고생담은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관객들에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영화 촬영하시면서 힘드셨던 점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행복하셨을 땐 언제셨어요? 어떤 배우분께 질문 주시는 거죠? 황정민 아저씨. 아저씨라는 표현에서 이 대답의 성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네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어서세요.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황정민 오빠 하고 물어보세요. 황정민 오빠, 언제 제일 행복하셨어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모르겠어요. 저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이었을 때는 이 대본을 받아서 이 배우들과 같이 첫 리딩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닥칠 그 위협과 어려움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키득키득대면서 이 배우들과 같이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야 해서 최고로 행복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히말라야 팀은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팬들에게 행복한 추억 만들어주기에 나섰는데요. 함께 사진도 찍고 포옹도 해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히말라야 팀. 이날 팬서비스의 끝은 정우였습니다. 레디, 액션. 액션! 네, 머리, 어깨, 무릎발 다 누구 끼고? 니꺼. 정우는 영화 속 달달한 대사는 물론 달콤한 허그까지 선물했는데요. 관객분들에게 큰 사랑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잊지 못할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에너지 받아서 또더 좋은 모습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정민 씨. 예,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저희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렇게 정말 똘똘 뭉쳐서 이 영화를 찍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렸는데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산악 영화는 안될 거라는 편견을 깨고 개봉 4주에 걸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히말라야.
700만 관객을 돌파한 히말라야의 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영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우 정희루가 남친 룩의 정석을 뽐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인천공항, 화이트 니트에 블랙 팬츠, 그레이 코트로 남친 룩을 뽐낸 정희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훈훈한 키를 뽐내며 신호를 기다리던 정희루는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길을 건넜습니다. 박지성 선수하고 같이 이제 자선 축구 경기하러 상해 가는 길입니다. 이날 정희루는 2016 아시안 스마일컵 인 차이나 참석차 상해로 출국했는데요. 사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팬이었어가지고 제가 축구는 잘 못하지만 좋은 일 같이 하려고 해서 굉장히 영광이고 네,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올 것 같습니다. 평소에 뭐 많이 준비하셨나요? 축구 연습 몇 번 했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새해 인사와 함께 중국으로 떠난 정희루는 박지성을 비롯해 송중기, 런닝맨 팀 등과 함께 자선 축구 경기에 함께했는데요. 경기를 마친 정희루는 SNS에 잊지 못할 순간이라는 글과 함께 박지성 선수와의 인증샷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정희루는 훈한 TV 드라마 여인 화사몽을 통해 상반기 중국 팬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훈훈한 정희루. 2016년에도 멋진 활약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마약 미수 및 투약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배우 김성민이 지난 9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 김성민 씨 심장이 어떠세요?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좀 어떠세요? 이후 재판부는 김성민이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이 김성량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10월이 확정된 김성민은 1월 11일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1일 새벽부터 서울 구치소 앞에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안 나오세요. 이날 출소자들 가운데 김성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성민 씨 나가셨다고요? 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민은 지난 9일 출소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진은 구치소 관계자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출소자들 다 나온 거예요? 네, 다 나왔어요. 김성민 씨는 오늘 안 나오나요? 아, 이미 나가셨어요. 구치소 관계자는 김성민이 출소한 사실만 밝힐 뿐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언제 나갔어요? 날짜를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미 출소는 했습니다. 공식적인 건 확인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간 거는 확실한 거예요. 네, 나간 거 없어요. 10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김성민. 텔레비전을 보면 연기하고 싶고 영화를 보게 돼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연예계 은퇴 16년 차 심은아가 또다시 복귀설에 휘말렸습니다. 11일 한 매체는 심은아가 연예계 복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며 심은아가 최근 영화계와 패션업계 관계자들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는 한편 연예계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영화 인천상륙작전 촬영 현장에 두 딸과 방문한 것을 두고 심은아의 연예계 컴백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죠. 한편 인천상륙작전 측에 따르면 심은아의 두 딸이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딸의 모습은 지난 2012년 K-스타를 통해 영상 매체로는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심은아와 두 딸을 포착한 곳은 당시 그녀의 두 딸이 다니던 유치원 앞. 편안한 옷차림에 화장기가 거의 없는 그녀에게선 세월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두 딸들 역시 그녀를 닮았기 때문인지 단아한 외모와 뽀얀 피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딸과 손을 마주 잡고 유치원으로 걸어가는 심은아의 모습에서
평범한 어머니의 향기가 풍겨나왔는데요. 심은아는 딸과 떨어져 걷다가도 어느 순간 딸의 손을 꼭 잡아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이렇듯 화려한 여배우의 삶을 뒤로하고 엄마로서의 시간을 보내온 심은아. 연예계에서는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과 총선이 마무리되는 4월 이후를 그녀의 복귀 시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번 복귀설이 심은아의 연예계 컴백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병헌 주연의 내부자들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사상 첫 천만 영화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10일 내부자들은 본편과 감독판 통합 누적 관객 수 약 86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천만 관객 돌파까지 140만여 명을 남겨두고 있어 19금 영화의 첫 천만 기록에 기대가 집중되고 있죠.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의 흥행 기록이 바뀐 것은 2001년 영화 친구 이후 15년 만인데요. 당시 818만 관객을 모은 친구는 잘생긴 배우 장동건의 연기를 재발견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장동건이 영화 친구를 통해 배우로서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었다면 이병헌은 내부자들을 통해 개인사로 잠시 주춤했던 연예 활동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보실까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좋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내부자들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사상 최단 기간 5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쓰며 배우 이병헌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에 이어 내부자들까지 배우에 대한 인식을 바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의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